에피소드에 이어서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에 사이즈를 우리 바꿔주는 걸할 거예요. 사이즈를 이런 순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바꾸는 것은 여기 룩입니다. 룩에서 셋 사이즈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는 이 부분에 있죠? 이게 셋 사이즈 to 100%. 100% 사이즈로 만든단 말입니다. 이걸 그대로 클릭해서 어딘가에다 두세요. 이렇게. 자, 어느 쪽에다가 뒀습니다. 얘예요. 셋 사이즈 2. 얘를 100%로 줬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버튼 클릭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만약에 이걸 50%, 50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50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절반으로 줄인단 말입니다. 사이즈를.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절반으로 바뀌었죠. 그죠? 자, 얘를 우리가 0으로 해요. 0. 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사이즈가 아주 작아지게 돼요. 지금 보이지도 않죠? 여기 있는? 이게 지금 사이즈 0%. 요만큼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아주 작게 만들었습니다. 작게 만든 다음에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핏, 반복을 할 겁니다. 컨트롤 들어와서 리핏 부분이 여기 있죠? 여기 있군요. 자, 10번 반복. 10번을 해도 되고, 뭐, 5번을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를 하면 돼요. 근데 현재로서는, 10번이 아니라 6번. 교재에서는 아마 6번이었죠? 볼까요? repeat 몇 번인가요? 6 times. 6번 반복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구글 트랜슬레이터를 통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다 익혀야 됩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 듣고, 다음에 구글 트랜슬레이터를 이용해서 단어들도, 문장들도 다 익혀야 돼요. 자, 어떤 의미입니까? set size to 0%. 0%로 사이즈를 줄이고. 그죠? 그런 다음에 6번을 반복을 하란 말입니다. 뭘 반복하느냐니까, 사이즈를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느냐니까, looks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밑에 쭉 들어와서, 어딘가요? 이 부분이네요. change size by 10 돼 있잖아요. 사이즈를 10%만큼 change, 바꿔주란 말입니다. 그죠? 10% 바꿔줄게요. 그럼 6번 반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10% 커지고, 10% 커지고, 10% 커지고, 6번 반복하게 되겠죠? 한번 클릭해 볼까요? 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다시. 0에서 이렇게. 만약 10번을 하면 어떻게 될까? 10번. 10번 하면은 이렇게 커지게 되네. 그죠? 20번 해볼까요? 20번. 5번. 자, 클릭하면 요렇게 와 많이 커졌다 그죠? 근데 이렇게 많이 클 필요는 없고 교재에서 영상에서처럼 6번만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커질 거 아니에요? 자, 커진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가 미끄러지듯이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듯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할 거예요. 이동하게 하는 것은 모션 메뉴에 보면 모션 보이시잖아요? 모션을 클릭한 다음에 글라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밑에 보시면 글라이드 해서 1 seconds to random position. 1 second to XY 이렇게 돼 있죠. 먼저 밑에 것부터 먼저 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얘부터 먼저 끌어서 와서 이렇게 붙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여기다 두고 자,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됐어요. 다시 볼까요? 다시 두고 이렇게 가죠. 우리가 지정한 장소가 어디예요? X는 64고 Y는 마이너스 8인 곳으로 가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얘를 옮겨 보겠습니다. 여기다 둘게요. 여기다 두면은 지금 현재 위치가 보다시피 좌표가 또 바뀌었어요. X는 마이너스 154고 Y는 76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얘를 가져와서 얘는 지워버리고 지울 때는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여기다 두면은 사라지게 돼요. 보이시죠? 이번엔 바꿨습니다. 이번엔 좌표가 X는 마이너스 154S고 Y는 76이에요. 그죠? 이걸, 그게 지금 얘의 위치란 말이에요. 얘 가운데, 우리가 지정한 가운데의 위치가 그렇단 말이죠. 얘를 여기다 둘까요? 두고 난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와죠. 이걸 여기다 둔 다음에 하더라도 똑같이 언제나 같은 장소로 지금 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거나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지금 우리가 1초로 지정을 한 겁니다. 만약 1초가 아니고 2초라면 어떻게 될까요? 2초로 하게 되면 2배로 느려지게 되겠죠? 볼까요?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 조금 전보다 훨씬 느리게 가고 있죠. 만약에 이게 1초가 아니고 0.5초라면 어떻게 될까요? 0.5초는 그냥 .5라고 적어도 0.5초와 같은 의미입니다. .5 하거나 아니면 앞에 0을 붙여서 0.5 하거나 같은 의미예요. 0.5로 해서 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오, 훨씬 빨라졌죠. 그죠? 다시 볼까요?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라이드는 미끄러진단 말입니다. 0.5 시간이에요. 얼마 동안의 시간에 걸쳐서 x의 -154라고 하는 x의 위치와 76이라고 하는 y의 위치로 가라 하는 의미예요. 이게 이 문장은 이해되시죠? 글라이드 0.5 seconds to seconds를 줄여서 이렇게 sex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나요? 여기 지금 seconds라고 좀 표현했잖아요. 이것을 코딩에서는 이렇게 sex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second라고 하는 것은 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자, 다음에 죄송합니다. 하고 글라이드 하고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지정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그 위치를 결정을 하라 라고 할 때 그걸 픽 랜덤을 써요. 오퍼레이션 들어왔죠? 오퍼레이션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픽 랜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얘를 가져와서 어디다 넣느냐니까 이 모습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져와서 클릭한 다음에 요렇게 가져와서 가면은 이렇게 154 부분이 하얗게 바뀌게 되죠. 다시 보실래요? 바뀌었죠? 다시 바뀌었잖아요. 이제 바뀌었을 때 마우스를 드래그 한 것을 놓게 되면 이 자리에 딱 들어가게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랜덤을 -220과 +220 사이에 어디 아무 곳이나 컴퓨터가 알아서 들어가란 말입니다. 그럼 어디로 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컴퓨터가 -220과 +220 사이에 어딘가로 가게 되는 게 X. Y도 마찬가지입니다. Y도 그대로 듀플리케이트 했어. 이번에 또 Y가 이렇게 하얗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때 탁 선을 넣으면 Y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이번에 Y인 값은 좀 바꿔주겠습니다. Y는 제일 작은 값이 180이잖아요. -180. 그것을 -160으로 바꿔주고 플러스도 제일 큰 값이 180이었잖아요. 그것을 160으로 바꿔줄게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글 괜히 지웠네. 글리드 있죠? 글리드. 예예요. 자, 얘를 보시면은 -220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이 정도쯤 될 거예요. 그리고 +220은 이 정도쯤 되겠죠? 그리고 Y도 마찬가지입니다. Y도 내려와서 -180이 아니라 160이니까 이 정도쯤 될 것이고 그리고 Y도 +160이니까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완전히 100에 붙진 않고 100에서 약간 떨어진 상태에 어딘가 이 중에 어딘가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클릭해 볼까요? 요만큼 얘입니다. 글라이드 얘만 떼서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임의의 장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랜덤하게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죠.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마우스 있죠? 마우스로 지금 이걸 여기 있는 얘를 클릭을 하는 겁니다.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를 누르지 말고 그냥 여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어딘가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것도 1초로 할까요? 1초 클릭해. 자, 랜덤한 장소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백드롭을 다시 바꿔주겠습니다. 백드롭 선택을 스테이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하고 선택됐죠. 파랗게 바뀌었습니다. 바뀐 상태에서 백드롭을 얘로 바꿔주는 거죠. 됐죠? 자, 코드를 볼까요? 다시 코드 들어와서 얘를 클릭을 하고 누르면 이렇게 어딘가로 쭉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도착한 다음에는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목이 좀 메였어요. 자, 그런 다음에는 룩 있죠? 룩 룩에서 하이드 부분이 있어요. 하이드 맨 밑으로 내려오시면 하이드라는 게 보이죠. 그리고 쇼라는 것도 있어요. 하이드는 숨긴단 말입니다. 쇼는 보인다는 말이죠. 두 개를 일단 가져올게요. 가져와서 하이드를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다음에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가서 딱 사라져버리죠.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다시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면 쇼
탭을 메뉴에 붙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show 다음에 쭉쭉쭉쭉쭉쭉 한 다음에 hide 다시 show 다시 hide 될 거 아니에요. 전체를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나타났어, 갔어, 사라지고. 나타났어, 왔어, 사라지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코드 작성해 뒀던 게 요것도 있었잖아요. 요거는 뭐였어요? 지금 사라져 버렸네. 나타나야 될 테니까 일단 쇼만 뗄까요? 여기 쇼 가져왔어.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반짝반짝 하는 거잖아요. 보이시죠? 반짝반짝 하는 거. 그럼 반짝반짝 하는 것과 얘를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합치면은 상당히 재밌게 되겠죠? 얘는 떼서 버리고 넣고 자 포에버에다가 여기다가 맨 밑에 이 부분이죠? 여기다 탁 붙이 넣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재밌죠, 그죠?